문사님 또 올리니까 그런 거예요. 튕기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은 좀 더 스쳐 지나가는 스윙을 해봅시다. 조금만 더 돌아갑니다. 지금도 쳤어요. 예, 지금도 쳤습니다. 다시 조금만 더 지나가 볼까요, 그냥. 더 회전. 회전이 안 되는데요, 지금. 그래, 이게 회전이죠. 거기서 튕김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예, 다시 한 번 더. 그냥 슥 갑니다. 그렇지, 그래야 돼야죠. 예, 그러면 뭔가 회전력에 대한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위로 올리지 말고 더 회전으로. 그렇죠. 그렇죠. 한 개 더. 그런 것도 그냥 그래 쓱 쳐보세요. 예. 그니까 그 방금 빡빼빽빽 살아나는 거야. 예. 자, 리버스로 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잡아놓고 여기서 요렇게 회전을 하는 거에 대한 느낌으로, 그죠? 뭐, 사이드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자, 다시. 조금 길게 줘볼까요? 길게 오면 여기서 뭐 이런 탑스핀 로브도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길게 하는 걸 늦췄다. 여기서 일로 또 앵글도 되고. 이게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붙어서 여기서 요렇게 짧은 것도 되고요. 잠깐, 찬스볼 한번 줘볼래요? 찬스볼. 자, 여러분들이 찬스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오면은 높게, 찬스볼 짧게.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 여기서 1회 치잖아요. 그죠? 아니면 오픈 스텝을 하면은, 오픈 스텝을 하면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리버스로 큰 스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1회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간편하죠? 근데 그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결이 돼야 돼. 다시 해봅시다. 조금 낫다. 좋아요. 그거 올라간 거예요.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슥. 회전에, 지금 또 끝이 멈추잖아요. 끝이 멈췄다니까. 자, 여기서 끝이 멈춘, 이래 돌렸잖아요.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헤드를 팔꿈치로 다시 빼라니까. 다시 해봅시다. 그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연결,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방금처럼 뭔가 끝을, 맞아요. 그렇지. 그래, 그래도 가야죠. 왔다, 왔다. 한 개 라스트. 그렇죠, 그렇죠. 스톱, 오케이. 한 개 더. 그죠? 자, 여기서 이래 놓고 멈추면 안 돼요. 또 나와야지. 네, 마지막까지 풀려야죠. 좋아요. 자, 스톱. 자, 민수 씨는, 자, 이제 오른손 스윙 괜찮아요. 자, 돌리는 건 된다. 자, 그런데, 자, 무릎이 앉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잘 앉았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치려고 발을 움직일 때, 다가 다시 굽혀야 돼요. 굽히고 이래 되면 이건 나는 지면을 쓴 거야, 안 쓴 거예요? 안 쓴 거지. 왜냐면 굽히고 있는데 치면서도 굽히고 이래 치는데 이거는 안 쓴 거죠. 내가 이걸 왜 지면을, 무릎을 왜 굽히냐면 무릎을 펴라고 굽히는 건데. 자, 그러면 자, 무릎을 폈다가 다시. 근데 이래도 지금 이래 하잖아. 이거 자체가 이제 뻣뻣한 거죠. 자, 이번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좀 더 일어난다. 다시 슥 일어나면서. 조금만 더 일어나면서. 다시 멀리 둬야 되는데. 다시 멀리 두고. 발 생각해보니 이제 리듬은 막 안 맞지. 자, 그러니까 이런 발들은 뒤에서 스윙 연습으로 이걸 내가 일단 몸을 주입을 시켜야 돼요. 왜냐면 공 날아보면은 리듬 맞춰야 되지, 거리 맞춰야 되지, 임팩트 타이밍 맞춰야 되지, 이러니까 이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오프라인에서도 레슨 하실 때도 그렇지만은 레슨 공을, 코치들이 공을 던져줘서 주입시켜야 될 연습이 있고, 그 다음 랠리를 하면서 주입시켜야 될 연습이 있고, 게임을 하면서 주입시켜야 될 연습이 있고, 스윙을 하면서 시켜야 될 연습이 따로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공을 치면서 밸런스가 안 좋으면요, 공 치면서 연습, 밸런스를 못 잡습니다. 예. 왜냐면 공을 안 쳐야지만 밸런스를 잡을 수 있어요.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동그란 뭐 반달만 같은 거 자꾸 밸런스 하는 것도 걔들 공치해야 되지. 공들 잘 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밸런스 그런 장르가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방금 민수 씨 같은 경우 굽히 갔다가 또 치면서도 굽혔잖아요. 자, 이거는 공치면서 피는 게 안 돼요. 펴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펴면서 스윙하는 거를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으로. 그걸 만들어야지만 이제 공치면서 그거를 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공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죠. 공에 대한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 그거는 스윙 연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을 쳐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뭐 공과의 거리감. 거리감 같은 경우에도 스텝이 잘못돼서 공과의 거리감이 안 맞으면 공 치면 안 돼요. 공 치면 안 되고 스텝 연습을 시켜놓고 공과의 거리를 맞추는 거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티칭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공 쳐야지만이 주입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스윙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주입을 시킬 수 있어요.